자료 전달됐습니까? 제가 아홉 개의 타임라인을 드렸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1번은 2014년 11월 28일에 세계일보에 문고리 3인방의 감찰 보고서가 정윤에게 전달되었다는 기사고요. 그 다음에 2006년으로 뛰어갑니다. 7월 26일에 미르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모금했다는 안종범 개입 의혹. 그리고 세 번째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합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최순실이 나타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 날 TV조선의 정경련 TV스포츠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서 380억 모금, 미르 K재단의 배후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에 한겨레에 박근혜 비선 실세 최순실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감에서 최순실 측근 차은택이 문화예술계를 농단했다라는 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28일에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JTBC 고영태 최순실 박근혜 연설문을 손봤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0월 24일에 태블릿 PC 첫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9번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몇 번에서 알았습니까? 아니 최순실이란 이름은 저 정윤의 문건 사건 당시에 들었다고 아까 증언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아셨습니까? 예, 정윤 알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험 인물이라는 거는 언제 알았습니까? 2016에서 와서 이게 뭔가 대통령의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친하게 뭔가 대통령의 주변에서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신 것은 그럼 2번부터 9번까지에서 언제입니까?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몇 번입니까? 수사가 지금 7번 이후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7번 직후부터 제가 보기에 저 카메라 좀 그 우병우 증인 좀 클로즈업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저분이 거짓말할 때 눈을 깜빡깜빡깜빡 세 번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9월 27일 이후에 아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솔직히 지금 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보고 있는데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증인님? 예. 실제로요? 제가 아까 아침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2013년에 증인이 장모님과 최순실과 같이 수회 골프를 치면서 회동했다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해서 이제 특검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청와대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최순실이 차은택을 데리고 장모님하고 기흥 가서 골프를 칩니다. 한 달 뒤에 그러면서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김장자 장모한테 부탁할 일입니까? 최순실이? 들어가시고 한 달 뒤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저는 차은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순실, 네.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장모님하고 최순실하고 함께 2014년 여름에 6월 달에 우 증인이 들어가고 한 달 뒤에 골프를 치면서 최순실이 장모님한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로 열고 이거 아닐까요? 당신 사위 검찰에서 물러나서 분한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유능하다고 하니 내가 청와대에 손을 써줬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얘를 잘 봐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까? 네, 그 소설 같죠. 차은택 씨 진술도 주장도 봤는데요. 차은택 씨조차도 저희 장모님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골프는 쳤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두 분은 두 상대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차은택 같은 그런 친구들을 장모님이 상대하시겠습니까? 처음 만난 거죠. 최순실이 소개해서 이런 친구 있는데 지난번에 저 사위 청와대에 넣었으니 잘 얘 좀 봐주라 그래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김 장자한테 그 부탁을 했겠습니까? 노승일 증인. 네. 아침부터 보셨잖아요. 네. 이 우병우 증인께서. 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 혹시 K스포츠 일하시면서 네.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아,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켜줬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차은택의 이야기 중에 여러 번 나오는 게 우병우 수석이 봐준다고 했어. 우병우 수석이 괜찮다고 했어.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안종범 수석한테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최순실을 모른다. 제가 보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김기춘 증인과 우병우 증인은 똑같이 둘이 약속을 한 듯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을 안다라고 하는 순간에 너무나 큰 파장이 벌어지거든요. 너무나 많은 질의가 쏟아지고 너무나 많은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까지 위증 아무것도 아니야 국회에서. 위증 정도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무조건 최순실을 몰라. 그런데 우병우 증인은 차은택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저는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건 얘기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니실 수 있는지 정말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국민들이 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은택과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우병우 증인 오늘 그 두 가지 사실로 본인은 모든 민낯이 나왔다고 보십.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답변하세요. 네, 저. 위원장님. 네. 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네. 아니 그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청와 중에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까 청할 때는 대답을 안 했고요. 지금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본인이 질문하실 때 답하지 않았으니까 또 답을 요하지 않았을 때 예, 예, 답변을 원치 않으니까 나중에 예, 답변해 주세요. 자, 항영철 위원 아까 하셨죠? 지금은 이만희. 이만희.